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레이더 동영상을 공개한 것은 아베 일본 총리의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지난 27일 이와야 다케시 일본 방위상을 총리 관저에 비공식적으로 불러 해당 동영상 공개를 지시했습니다. 도쿄신문은 영상 공개에 대해 방위성이 한국을 더 반발하게 할 뿐이라며 신중론을 폈고 이와야 방위상도 부정적이었지만 수상의 한마디에 방침이 바뀌었다고 설명했습니다.